나마스테. 네, 아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 굽은 등과 어깨를 교정할 수 있는 요가를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등이 많이 굽으신 분들, 특히 아버님들 경우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체를 늘 앞으로만 숙이고 계셔서 그렇거든요. 한 번씩 가슴을 열어서 상체를 뒤로 조금 보내는 동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로 앉으시고요. 손목 먼저 가볍게 털어내 줍니다. 다리 이렇게 접고 계시기 힘드시면 뻗고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만세 할게요. 자, 만세 하실 때 어깨끝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으쓱하지 않도록 낮추셔서 우리 한 호흡씩 이어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몸통을 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셔서 왼손 무릎을 잡으시고요. 오른손은 엉덩이 뒤쪽 바닥 비틀기, 내쉬는 호흡에 빨래를 짜듯 몸통을 살짝 비틀었다가 마시는 호흡에 다시 만세 하셔서 제자리. 이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턴 하셔서 오른손 무릎, 왼손은 엉덩이 뒤쪽 비틀어서 뒤쪽 벽 바라보셨다가, 자, 두 번 더 갈게요. 두 세트 더 마시고 위로 후 내쉬고 오른쪽으로 비틀고, 다시 마시면서 위로 쭉 뻗었다가 내쉽니다. 상체 비트세요. 뒷벽 바라보시고 한 세트 더 마시면서 위로 내쉽니다. 자, 오른 어깨끈 열어서 뒷벽 보시고, 다시 마시면서 위로 내쉽니다. 후, 왼쪽으로도 한번 비틀었다가, 자, 다시 만세 하셔서 정면 돌아올게요. 이제 오른손을 바닥에 짚으시고요. 왼팔 그대로 귀 옆으로 길게 밀어내세요. 자, 왼쪽 골반 옆선부터 옆구리 겨드랑이까지 길게 쭉 늘려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반대쪽 내쉬면서 왼손 왼팔 꿈치, 오른손 끝은 귀 옆으로 길게 오른 엉덩이 꾹 눌러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정면 내쉬어줍니다. 자, 손끝 정수리 방향으로 찌르듯 멀리 밀어내시고, 다시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쉽니다. 오른쪽 옆구리 길게 후 한 번씩 더 마시고 내쉬고, 손끝 쭉 뻗으세요. 복부 당기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후 오른손끝 멀리 밀어내셨다가, 자, 천천히 손끝 위로 쭉 끌어올리셨다가 우리 팔 크게 등 뒤에서 낮출게요. 팔꿈치 살짝 굽히셔서 어깨 크게 돌린다는 느낌으로 등 뒤에서 천천히 끌어 낮춰줍니다. 자,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주시는데 늘 끼던 대로 말고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달리하세요. 주로 오른손가락이 올라가셨을 거예요. 왼쪽으로 하셔서 불편한 쪽, 어색한 쪽으로 깍지를 껴내겠습니다. 자, 깍지 낀 손 앞으로 천정 방향으로 우리 기지개 켜듯이 위로 쭉 끌어올리실 거예요. 상체 길게, 팔은 귀 옆으로, 손바닥은 천정 방향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는 이제 깍지 낀 손을 앞으로, 팔을 앞으로 밀고 등은 말아서 뒤로 턱끝 당기셔서 복부를 바라보세요. 우리 소 고양이 자세 하듯 배꼽을 등 쪽으로, 마시는 호흡에 쓱 올라옵니다. 기지개 켜는 자세로 마시고 내쉬고 후, 팔은 앞으로 등은 뒤로 턱끝 당기고 복부 바라봤다가 두 번 더 다시 마시고 손바닥 위로 쭉 끌어 올렸다가 내쉬고, 자, 앞으로 손바닥과 등 멀어집니다. 복부 당기고 마지막 마시고 가슴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쉬어줄게요. 손바닥 앞으로 등은 말아서 뒤로. 네, 잘하셨어요. 천천히 상체 올라오시고요. 깍지 낀 손 풀어내셔서 손목 가볍게 털어줍니다. 자, 우리 손 바닥에 짚으셔서 테이블 자세에서 다운독 견상 자세로 올라가실 거예요. 자, 우리 발가락을 바닥에 꾹 찍어줍니다. 열 발가락 바닥 꾹 누르는 힘으로 무릎을 바닥에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 올려보실 거예요. 자, 엉덩이 꼬리뼈 천정 방향으로 길게, 무릎은 굽히고 허벅지 복부에 올리신 채로 길게 상체를 늘려주셔도 됩니다. 자, 괜찮으신 분은 무릎을 쭉 뻗어서 한 다리 한 다리 바닥에 착
넓지, 골반 넓이 정도로 띄우시고, 자, 발날 11자인지 확인하세요. 손바닥과 발바닥, 바닥 꾹 눌러서, 우리 구분등을 쭉 편다는 느낌으로, 기지개 켠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꼬리뼈는 천정 방향으로 밀어내고, 또 어깨도 넓게 열어내셔서, 뒤꿈치 꾹 누르고 배꼽은 등 쪽으로 고개 힘은 툭 풀어서 발과 발 사이를 봅니다. 자, 우리 견상 자세에서 두 호흡 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기지개 켜듯 꼬리뼈 엉덩이를 천정 방향으로 길게 사선 방향으로 쭉 밀어냅니다. 뒤꿈치 누르고 무릎을 뻗으실 수 있는 분은 다리 뒷선도 충분히 늘려주세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어줄게요. 후. 잘하셨습니다. 자, 고개 살짝 드셔서 손과 손 사이를 보실 거고 손과 손 사이로 걸어가실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손과 손 사이로 걸어가셔서 두 무릎은 굽히시고요. 상체 긴장 한번 툭 푸세요. 어깨도 힘을 툭 풀어서 올라가시는데 무릎 굽힌 채로 등을 말아서 천천히 올라가세요.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척추 한마디 한마디 세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가셔서 우리 선 자세로 돌아오시면 어깨 한번 으쓱 하셔서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춰줍니다. 자, 두 다리를 넓게 띄워 보실 거예요. 어깨 넓이 두 배나 두 배 반 정도. 자, 키가 크신 아버님들은 조금 더 넉넉히 열어내세요. 자, 넉넉하게 두 발끝 정면에서 다리를 띄우시고 이제 오른발끝을 돌려줍니다. 자, 오른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려내 주시는데 골반이 따라가려고 하실 거예요. 자, 골반은 우리 정면 상태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발끝만 돌려내세요. 왼발끝도 정면인 상태로. 자, 뒤로 빠지려고 하는 골반 엉덩이 정면에 두시고 양팔 옆으로 어깨는 끌어낮추시고요. 자, 이제 오른손 끝을 오른쪽 벽에서 누군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만큼 가세요. 자, 왼쪽 골반은 왼쪽으로 가셔야지 뒤로 빠지면 안 되세요. 자, 왼쪽으로 가셔서 얇은 벽 안에 내 몸이 지금 껴져 있다고 생각하셔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얇게 쓰셔야 되세요. 내 몸을 납작하게 얇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자, 오른손 끝 쭉 가셔서 이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자, 오른손 편하게 오른 다리 위에 올려주시는데 허벅지에도 괜찮으세요? 자, 정강이 발목 다 괜찮으니까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시는데 힘을 주셔서 다리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툭 올려주시고요. 자, 왼쪽 엉덩이는 왼쪽으로 가셔야지 뒤로 빠지시면 안 되세요. 자, 우리 얇은 벽 안쪽에 내 몸이 껴져 있다고 생각하셔서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그 얇은 벽 속에 몸을 맞추셔서 납작하게. 자, 이제 왼손은 왼팔은 천정 방향으로 쭉 들어 올려줍니다. 자, 고개도 살짝 돌리셔서 뻗어가는 왼손 끝을 보시고 자꾸 엉덩이 골반이 빠지려고 하실 거예요. 자, 골반과 치골뼈 엉덩이는 앞쪽으로 밀어내세요. 그러면 예, 허벅지 안쪽도 조여지시고 다리에도 힘이 꽉 들어가시거든요. 다리 발바닥 꾹 누르신 채로 자, 자세 유지하시고 어깨는 나란하게 쇄골뼈도 서로 길어질 수 있도록 시선 손끝 바라보셔서 삼각 자세입니다. 삼각 자세. 자, 구분등과 어깨를 펴주고 골반을 예, 바르게 해주는 좋은 자세시고요. 하체 근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선 손끝 따라가셔서 잠시 유지하셨다가 돌아오실 때 양 발바닥에 힘을 꽉 주세요. 자, 발바닥 꾹 누르시고 복부도 힘을 주셔서 그대로 천천히 양팔 옆으로 가셨다가 골반에 올려두시고요. 자, 오른발끝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시면 왼발끝 열어내셔서 반대쪽 갈게요. 마찬가지로 왼발끝도 자, 정면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따라갔던 골반 이제 앞쪽으로. 네.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앞쪽으로 가져오실 거고. 자, 양팔도 좌우 양옆으로 어깨 낮춥니다. 자, 이제 왼손 끝이 쭉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 엉덩이는 오른쪽으로 가야지 뒤로 빠지시면 안 되세요. 자, 오른 골반과 엉덩이는 오른쪽으로. 자, 이제 왼손 편한 곳에 툭 내려두세요. 발목, 정강이 다 괜찮습니다. 무릎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무릎은 조금 연골이 다치실 수 있으시니까. 자, 편한 곳에 툭 내려두시고 이제 오른팔을 천정 방향으로 쭉 들어 올리실 거예요. 시선 오른손 끝을 올려다 보시고요. 자, 어깨가 서로 나란하게 우리 등이 좀 펴
펴질 수 있도록 손끝 위로 쭉 끌어올리시고요. 빠지려고 하는 골반과 치골뼈는 계속 앞벽으로 밀어내셔서 허벅지 안쪽도 꽉 조이세요. 시선 손끝 따라가셔서 양 발바닥도 꾹 눌러주시고요. 엉덩이 빠지지 않도록 마시고 내셔줍니다. 자, 돌아오실 때 조심하세요. 발바닥 먼저 누르시고요. 복부 힘으로 상체 세우세요. 아랫배 조이셔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우리 발끝 닫아 오실 거고요. 손은 골반에. 자, 지그재그로 두 다리를 모아 오시는데 어깨 넓이 정도에서 멈출게요. 자, 발끝은 우리 팔자로 열어둔 상태로 자리에 쪼그려 앉으실 건데 무릎을 발끝 방향으로 밀어내시면서 발바닥 꾹 누르셔서 천천히 앉으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에 손은 이제 몸 앞에 바닥 짚으시는데 특히 아버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쪼그려 앉는 거 예, 쉽지 않으시거든요. 다리 간격을 조금 넉넉하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쪼그려 앉으시고 발바닥 누르시고요. 엉덩이와 꼬리뼈는 바닥에 낮추세요. 특히 등이 말리거나 어깨가 불편하신 분일수록 이 자세가 조금 힘드세요. 요 자세에서 상체를 더 세워서 가슴을 좀 예, 펴낼 수 있도록. 자, 두 손은 합장을 하시고 양 팔꿈치로 우리 모아지려고 하는 허벅지와 무릎 안쪽을 조금 밀어내 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뒤로 빠지는 꼬리뼈와 엉덩이는 바닥 쪽으로 낮추셔서 자, 합장한 손 손바닥을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허벅지 안쪽 밀어내시고 상체는 최대한 예, 정면에서 세워 주세요. 꼬리뼈와 엉덩이가 서로 멀어지게 발바닥 눌러 주시고 쉬고 마시고 어깨는 힘들어가지 않고 내쉬는 호흡마다 자 꼬리뼈와 엉덩이 바닥 쪽으로 뒤로 빠지지 않도록 다시 마시고 내셔줄게요. 네, 손 다시 짚어내시고요. 엉덩이 천천히 바닥에. 자, 한 다리 한 다리 뻗어냅니다. 다리 툭툭툭 털어주시고요.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우리 다리를 이렇게 쭉 뻗은 상태도 괜찮으시고요. 다리 뻗기 힘드시면 접은 상태도 괜찮겠습니다. 자, 두 팔, 두 손을 우리 허리 뒤춤으로 가져가셔서 이렇게 깍지를 껴내 보실 거예요. 자, 등이 이렇게 굽거나 어깨가 안으로 말리신 분은 이렇게 깍지를 끼는 것조차 팔을 뒤로 보내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말린 어깨를 조금 더 펴주고 굽은 등을 조금 더 예, 쭉 펴주는 동작으로 팔을 손을 뒤로 보내셔서 깍지 낀 손을 우리 이렇게 꼬리뼈 방향으로 길게 쭉 뻗으세요. 뻗을 수 있는 만큼 내 어깨를 반으로 접는다는 느낌으로 또는 정면에서 내 어깨 끝이 보이지 않게 숨긴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뒤로 쭉 뻗어내시고 자 주먹진 깍지 낀 손을 가능하면 뒤로 보내셔서 바닥에 이렇게 툭 떨궈 볼게요. 바닥에 안 닿으실 수도 있으세요. 팔이 안 펴지신다면 그런 분은 이렇게 팔을 조금 펴내셔서 어깨를 뒤로 아래로 낮추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바닥에 툭 떨궈 주실 거고요. 그 상태로 가슴을 위로 쭉 끌어올리셔서 시선도 천정 한번 바라볼게요. 가슴을 더 위로 어깨 끝은 더 아래로 낮춰주겠죠. 가슴 위로 시선 천정 보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정면으로 한번 툭 돌아오시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어 올립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내셔서 천정 보시고 천천히 정면 돌아오셨다가 한 번 더 마시고 깍지 낀 손 바닥 누르시고요. 가슴은 1cm만 더 위로 끌어올리세요. 네, 천천히 정면 돌아오셔서 자 주먹 쥔 손 바닥에서 들어 올리시고요. 깍지 낀 손도 푸셔서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다리도 모아 오시고요. 자, 손목 한 번씩 털어주시고 어깨가 조금 불편하셨을 거예요. 엉덩이 옆에 툭 떨구셔서 어깨 으쓱으쓱 바닥으로 툴썩 다시 으쓱으쓱 하셔서 바닥으로 툭 떨궈줍니다. 자, 손바닥을 천정 방향으로 옆에서 뻗으셔서 위로 끌어올릴게요. 천정에서 합장 숨 마십니다. 시선 손끝 쳐다보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가슴 앞으로 가져오셨다가 다시 마시면서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내쉬면서 한 번 더 옆으로 활짝 열어냅니다. 바닥 쪽으로. 한 번 더 마시면서 합장해서 천정 방향으로 모아 올게요. 내쉬면서 가슴 앞에. 네, 마무리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인사 동작은 어깨를 풀어내는 데도 좋은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잘 따라 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기쁘게 만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